당초에 당선될 때만 해도 청년 세대의 정책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예산도 되게 국한되어 있었어요. 이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청년 세대의 정책에 있어서 일부분 사업이 확장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을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 그만큼 좀 나아졌다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쉽고요. 부천시 수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가 있거든요. 근데 그것이 지금 계류가 되었고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.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여야를 떠나서 부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또 수산물 종사자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자는 취지의 조례였었거든요. 근데 이것이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말에는 한번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. 원도심에 대한 재생에 대한 문제, 또 지역 발전, 주민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. 부천으로 이사를 왔을 때 이제 불행하지 않도록, 떠나가지 않도록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부천시가 아니라 부천에 오면 누구나 행복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 의원으로서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.